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문명 6, TSL 에티오피아 정복승리 그 다섯 번째 이야기, 그리스 정복전 이어서 진행됩니다. 과연 그리스를 쓰러뜨릴 수 있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미케네 도시 유지해주고요. 자, 이제 테크는 우리가 과학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진시황이랑 간디가 현대시대에 가 있긴 한데 따라가야죠. 여기는 오벨리스크, 곡창, 물레방앗간 만들어주고, 은행수리까지 해줍시다. 흉각기병을 군단으로 만든다라. 나쁘지 않은 선택. 어쨌든 군단이 무조건 좋아요. 셉니다. 군단이 세요. 여기 또 불순분자가 왔죠? 한대 쳐가지고 저리 가라고 해주고요. 여기 또 뭐가 왔네. 언제 여기 힌두교가 됐대? 자꾸 인도교를 보내. 야, 간 선생님. 우리 조금, 그, 뭐랄까, 개종을 좀 그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광산 만들어주고, 아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다를 건너 들어오는 불순분자들은 보이지 않고요. 자, 로도스입니다. 다음 목표는 로도스로 빠르게 붙어줄게요. 여기 또, 병력이 들어가서 앉아있죠? 이렇게 일꾼을 여기 보내서, 네, 조금,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자고요. 자, 이단 신문관, 코끼리코끼리 전파해줍니다. 사략선, 와, 스페인 캐롤리언이까지 와있네. 오케이, 또이 친구, 석궁병 친구가 멋모르고 튀어나왔습니다. 다음에 흉각기병이 총만 있으면 되잖아요. 흉각기병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전선 밀어붙이는 데 써줍시다. 얘는 어그로 한턱 끌었으니까 땡큐 하면서 빠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멍청하게도 잘 나왔죠? 바로 처치해주고요. 생포 포위 들어갑니다. 로도스 포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 버프 나왔고 우리 석탄 많아요. 석탄 발전소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수로 나왔죠. 마지막으로 송산댐의 활용점정 산업구역입니다. 오망시 산업구역 들어와주고요. 그 다음에 보자, 스파이 나왔죠. 여기 신앙 산출이 괜찮아서 고토프인 지어도 괜찮은데. 여기 고토프인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단 신문관 토끼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단 신문관을 뽑아서 위로 보내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이거 귀여우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처치당하면은 안 오느니만 못한다는 거. 자, 이 친구는 아테네 갑니다. 버티고 자시고 도시를 먹어버리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간단한 세상. 좋죠? 자, 빅토르 아저씨 바로 이어서 로도스로 넘어갑니다. 로도스에 곡창, 물레방앗간 만들어주고, 여기는 산업구역 있네요. 좋아요. 로도스 도시 유지. 자, 여기 산업구역 나왔습니다. 작업장 일단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새로 뽑은 이단 신문관은 북쪽으로 쫙 올려주시고, 얘는 여기서 여기 좀 지키고요. 개척장애까지 왔구나. 해양 자원도 많으니까 뭐 이쪽에 꽂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 만들고 하수관 갈게요. 자, 이 친구 또 여기서 이러고 있죠. 한대 치고 한대 쳐서 처리. 오케이, 여기 일꾼 우리 잘 써먹고 있죠. 좋습니다. 코린트, 이제 코린트 앞에 당도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여기 병력들 오면은 맞춰서 텀을 두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드디어 뭐가 왔습니다. 오케이, 우와, 너좀 세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사략선도 있으니까. 쾌적도 필요. 간디아의 동맹 레벨이 상승해서, 오, 이제 간디랑 아예 시야가 뚫렸네요. 좋아요. 와, 간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요. 힌두교 열심히 뿌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 부족마을이, 아 여기 이쪽은 제가 진출하기 딱 좋은 위치죠. 야만인만 없으면은 제가 가면 좋은데 야만인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자 여기 전장포 진급 가능한 거 확인하시고, 흑각기병 군단, 타이카 총군단, 타이카 총 일로 바로부터 줄게요. 일단은 프린트에도 뭔가 적의 병력이 들어있진 않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뚫읍시다 바로. 오케이 이쪽에 바닷가에 뭐가 있던 것들이 없어졌네요. 건설자 만들어서 여기 수리해주도록 하고요. 흉갑기병 군단 쭉쭉쭉 달려주시고, 도로망은 참잘 깔려있어요. 이렇게 해서 벌써 서유럽 정복 끝났고 동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 이단신문관 이단신문 해주시고, 오호라 여기 건설자가 경제력은 그다지 퇴출하는 개인의 모습 어림없죠. 땡포. 그다음에 여기 약탈해서 무사 수확해주고요. 그다음에 체력 수확은 아직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코린트 포격 시작합니다. 다음 턴에 바로바로 포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빠르게 병력들 진군해주고요. 여기 8턴 후에 반란이니까 여유 있어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다행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이득인 게, 우리 지금 이 인도 친구가 힌두교를 하도 사방에 흩뿌려놔가지고, 이 보시다시피 제가 넣은 정책 중에 종교 전쟁 정책 읽고요. 종교 전쟁 정책, 다른 종교를 믿는 문명에 대항 시 전투력 플러스 4,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요거 정도면은 난이도 전투력 플러스를 네, 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녀석입니다. 사략선 계속 해안 방비해 주시고, 자 전투력 플러스 5를 줄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의 지금 메인이 뭘까요? 지금 전장포예요, 저 원거리. 위대한 기술자 과학 및 상인 점수 생성, 이거 좋고요. 그러고는 위에 뭐 먹을 게 있나요? 아인슈타인, 원거리 총동부력화, 발전소 최고의 가동 로맨스는 시작했고요. 익명성은 선언. 도시화 시작됐고, 요거는 제가 최대한 노려볼게요. 위대한 기술자 구스타브 에펠, 빵, 빵, 빵. 그냥 살살 눕는다, 그죠? 전투력 보너스 방금 받았습니다, 방금. 이러면은 제 유닛들 못 막죠, 그죠? 이 흉갑기병이 들어갑시다. 자, 코린트 경령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란이 4턴 남았죠? 요것도 우리 빅토르가 쉴 틈이 없어요. 코린트로 갑니다. 자, 이렇게 올림피아가 눈앞에 왔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도시 없었어요? 뭐 있지 않았나? 원래 여기가 비어 있었나요? 뭐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 도시가 사라졌나? 터졌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날 때는 방법이 있죠. 제가 또 영상을 유튜브에 열심히 올리지 않습니까? 제 과거의 영상을 보면은 알수 있겠죠. 과연 저기에 도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현재 문명 2화까지 업로드 된 상황인데요. 있네. 네, 여기 아르고스라는 도시가 있었네요. 제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없어졌네요, 도시가. 왜일까요? 어쨌든 저로서는 이득이죠. 점령해야 될 도시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우리 인도의 코끼리 부대가, 코끼리 부대가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쪽에서 어그로를 절찬리에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여기 쉽게 먹으면서 진격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수도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기 석탄 발전소 들어옵니다. 여기 석탄 발전소 나왔고요. 요하네스버그 정주국이 풀렸네. 페리가 먹었구나. 그러면 제가 가져오면 되죠? 내 거. 어디를 가? 자, 다시 병력들 진군해 봅시다. 오호라. 흉갑기병은 우수한 기동력을 활용해서 빠르게 적군의 심장부로 달려주고요. 얘들은 때려서 못 가니까 갈수 있는 애들 먼저 진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런 삿된 종교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도 좀 처리해 줄게요. 일단 이현 순간 하나 뽑고,
다음에 소도에서는 사도를 뽑아가지고 해결해줄게요. 슬 이쪽에 구경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환이. 자, 여기 이단신문관은 이쪽으로 가주시고, 노벨 물리학상, 위대한 기술자, 과학자 및 상인 등 뽑힌가. 다음 알겠죠? 보자, 제가 2등. 또 1등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죠? 일단은 이 친구, 체력 회복 먼저 해주고요. 자, 아드와 산업구역 나왔고요. 캠, 와, 여기 4캠 자리가 있구나. 일단은 작업장 만들어줄게요. 다음에 여기 수리 좀 해주고요. 다음에 작업장 나왔고, 여기 공장 지어줍니다. 다음에 사절 6명 보낼 수 있는데, 뭐 아직 기피하면 될것 같고. 여기는 뚫기가 조금 빡세네요. 어느새 조금 단단해졌어요, 여기. 일단 약탈 폭파면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 도시 펴줍니다. 아, 올림피아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빠르게 해결을 보지 못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올림피아 포격 시작은 하는데, 아, 쉽지 않네요. 일단 얘는 일로 빠져가지고 저거 처리해줘야 될것 같고, 위대한 상인, 야코프거, 이렇게 데려오고요. 아, 이거는 이제 삼각기병으로 도시 못 때리겠다. 푸거 여기서 사절 두개 획득해주고요. 사들 18개 됐고, 이제 필요한 도시국가 발견하면은 바로 제가 댕겨 올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자, 여기 건설자 아디스아바바는 대충 얼추 다 개발이 다된것 같고요.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에 개발할 땅이 많아요. 이게 오로모운지 오모룬지 기병대. 어허, 여기 친구가 흉각기병이 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얘를 일로 던져가지고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고, 다음에 여기 척후병으로 다음 턴에 이거 좀 빼먹어주고요. 빵 쉽다, 그죠? 자, 랄리벨라 됐고, 여기서 우리 예수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현질로 이거 다살수 있어요. 이거랑 일단은 미술관이랑 그 다음에 회당까지 인질로 질러 주고요. 그 다음에 은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은행 나왔죠. 이 친구 여기 들어왔어요. 보자, 여기 살수 있는 게 일단은 정보원부터 획득하고요. 정부는 오케이,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동원령 위해 적이 필요하다. 시작됐습니다. 만약 실제 적이요. 군대 형성 가능하게 됐고요. 그렇죠, 이거 기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얘가 이리로 돌아서 처리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전쟁을 방학수학 이루고자. 해주고요. 이런 몸으로 기병대도 진급할 수 있어요. 분단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미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돌려서 얘가 치고, 얘 회복하고, 내 치고, 도르 진급에 주둔군 사령관 찍어주고요. 이러면 충성도 곧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는 바다 건너 봅시다. 자, 여기 코끼리교 뿌려주십니다. 이단신문. 이 친구는 여기서 체력 수확하고요. 여기서 금 수확하고. 프레슬라프가 저랑 전쟁 중 아니죠? 네, 진시황 동맹. 오히려 날 도와주러 왔구나. 빵. 얘는 옆에 거 흡수해가지고 체력 회복해주고요. 그리스 유니 생포. 소총수의 관점에서 과학수학 배의 심. 방사능약. 다 그죠? 봐. 이렇게 올림피아 점령. 불가사의 마추픽추도 함께 넘어왔네요. 도시 유지해주고요. 물레방앗간 수리, 곡창 수리, 도서관 수리, 황중 수리까지 해주고, 원격장 수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친구들 체력 회복해주고, 그리스의 마지막
아테네 하나 남았네요. 아테네 하나는 이제 여기 친구들 전부 다 체력 회복하고 들어갈게요. 조금 쉽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아테네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매우 좁죠.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고 발칸 반도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좁게 들어가는 지형이기 때문에 제 병력을 다 쓰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체력 회복하고 군대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병 군단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리할 거는 수리해 주시면 되고. 자, 코끼리 코끼리 들어옵니다. 부정마을 발견. 나이스. 드디어 우리 그리스가 좀 쫄렸나봐요. 평협을 하자 하는데 어림없죠. 이거 가지고 절대 안 해주죠. 뭐 평협할 생각도 없긴 합니다만. 자, 소도의 석탄 발전소 들어왔고요. 하지만 13. 그리스에 뭔가가 왔네요. 군대 형성해주고 이 친구 체력 회복해주고 다들 체력 회복하고 갑시다. 그리고 지금 파이크백 하나씩 더 있으면은 군단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파이크와 총 하나씩 더 뽑아주고요. 다음에 이 친구들 위쪽에 또 땅 좀 일하러 갑시다. 이 건설자가 조금 드디어 남네요. 얘들은 이제 좀 제대소나 이런 거 좀 만들어주고 일 좀 시킵시다. 어? 뭐야, 얘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죽으러 왔네요. 잘 가고. 자, 위대한 기술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캠퍼스 연구 보조금 조금 돌리고요. 이 친구 역습파이 수도에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장 나왔죠. 석탄 발전소까지 가고요. 어째서 죽으러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빵빵 해서 먹고 얘로 군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군대 만들어주시고 사도표 군대. 오케이. 군대 아닌 게 흉곽기병 하나랑 전장포 하나랑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먹고 120골드? 나쁘지 않아요. 철은 보니까 제가 조금 필요가 없어요. 철 팔아줄게요. 조금 은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빅벤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밀어야 돼. 경제정책 플러스 하나,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용단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단지가 용단지 지어주시고 또, 와 여기 야프 무섭다 야프. 이제 준비된 친구들부터 슬쩍 기어나가 봅시다. 아테네가 그리스가 병력이 안 남았네요. 이거 해상 병력 조금 있고 다 죽었구나. 이거 좋아요. 그러면은 식량이 아드와에 좀 많이 모자라게 돼서 식량을 조금 개발해야겠고요. 다시 바다로 나오고 우에이 테오칼리 나갔고 느가르 누자무 으잉 이게 나갔네. 이래서 사절은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간선생과 동맹 효력 끝. 우리 아직 동맹이죠? 그죠? 자, 군사 동맹 들어가고요. 돈 좀 주실? 땡큐. 든든한 우방입니다, 우리 간선생님. 동쪽 국경을 지켜주면서 야, 탱크 뽑아? 간선생? 이야, 대단한데? 어쨌든 이 중국, 오호, 중국이 이렇게 돼 있고 중국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스웨덴이죠? 스웨덴과도 싸워야 될 텐데 스웨덴과 전투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우군이 될 겁니다. 요쪽 편, 스웨덴의 동쪽을 맡아줄 거예요. 자, 아테네가 멀지 않았어요. 아테네를 향해 갑시다. 다음 편에서 말이죠. 너체 시드마이의 문명 6, TSL 에티오피아 세계정복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